자, 오늘도 나물다큐를 촬영하러 산을 오르다가 열심히 카메라를 조립 중입니다. 뭘 찍으려고 카메라를 조립을 하냐 하면은 바로 삼목련입니다. 삼목련은 이제 이런 산 속에서 자생을 하는 목련인데, 이제 이걸 함박꽃이라 해서 북한의 국화입니다. 우리 남한에는 무궁화가 국화이듯이 북한에는 이 삼목련 함박꽃을 국화라고 지정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이 삼목련은 비염 축농증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약용으로 쓰는데, 약명은 신이화. 매운 맛이 난다고 해서 신이화라 그러는데, 요런 꽃 봉우리를 채취를 해서 덮어서 말려가지고 가루를 빻아서 들기름에 개어가지고 콧속에 바르고 자면은 비염 축농증에 아주 좋은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또 요 정도 크기의 꽃봉오리를 따서 덮어서 꽃차를 만드는데, 삼목련 꽃차 요런 거 한 송이에 판매 가격이 3,000원 정도씩에 그렇게 판매를 할 정도로 고가에 판매가 되는 꽃차 재료입니다. 나물다큐 촬영하러 고산을 올라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지면서 안개가 쫙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김에 목표로 한 걸 찍어야겠습니다. 이거는 병풍치입니다. 여기도 어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곰치도 여기에 한 뿌리에서 여러 장 올라온 곰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크게 자라는 곰치입니다. 오늘 찍으실 거죠? 이제 다 꺼내겠습니다. 좋다. 이거죠? 네. 그 옆에 오는 어린 거. 씨야 떨어져가지고 이제 새끼 나오는 거. 그냥 뭐 이거 빼도 되죠? 예, 네, 빼도 돼. 네. 잘 빼야겠다, 이거. 오케이. 어이씨. 요거는 곰치. 오케이, 오케이. 네네. 곰치와 병풍치가 물이 흘러가는 골짜기 도랑 옆에 나란히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발견한 거야? 감성, 감성.
되게다. 이거 위에 또. 오래된 고목에 이렇게 홈이 생긴 곳에 이렇게 피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피나물은 이름에 나물이란 이름은 붙었는데 이걸 줄기를 뜯어보면은 피 같은 빨간 액체가 나와서 피나물이라 그러고 독초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초인데도 나물이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의수리를 배우러 온 제자한테 의수리를 가르쳐 줬는데 이 의수리는 안 뜯고 피나물만 잔뜩 뜯어 가지고 온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입 모양이 의수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람들이 의수리와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 피나물은 향을 맡아보면 향이 안 나고 의수리는 향긋하고 달콤한 향이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곰채를 뜯다가 병풍채를 만나면은 뜯던 곰채를 다 버리고 병풍채를 뜯는다고 할 만큼 향이나 맛이 뛰어난 병풍채는 산나물의 여왕, 그리고 곰채는 산나물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곰채들이 보통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 이거는 들매나무 어린 모종입니다. 들매나무 어린 모종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참나물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참나물은 일본에서 개량을 한 삼엽채를 참나물이라 파는데 우리나라 토종 자생 참나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병풍치 어린 싹이 나고 또 이거는 참나물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곰치 어린 잎이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고 여기도 참나물이고 이 아름들이 자라는 이 나무가 들매나무, 어미 들매나무입니다. 여기서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이렇게 어린 싹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예전에는 이 들매나무를 들미순이라 해가지고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도 못 보던 귀한 나물입니다. 아, 멋지게 찍으셨다, 진짜. 아, 선생님, 멋있어. 바쁩니다, 진짜, 저건. 아, 바쁩니다, 진짜. 저도 어쩌는 걸 떼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우, 지금 진짜. 이야. 그래서 저쪽에서 넘어오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괜찮더라고. 괜찮았어. 이제 이렇게 배경이라고 해서 세로로만 찍었는데, 이렇게. 감독님 반대쪽에서도 한번 찍으셔도 네. 그래도 좋은 쪽을 선택하시면